안녕하십니까, 1위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매기를 관찰하러 왔습니다. 저번 시간에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매기를 키우자, 매기를 넣어보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매기를 관찰하러 왔는데 매기 이미 아버님께서 넣어놓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매기를 관찰해보고요, 그리고 거기 안에 매기가 숨을 수 있는 나무도 우리가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볼게요. 1위. 저번에 우리가 벌에 쏘였잖아요, 제가. 그래가지고 살짝 지금 겁납니다.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뭔가 벌레들이 많아졌어. 여름 되니까 불편해. 오마 오마. 와, 벌 엄청 날아다닌다. 오, 무서워. 아, 저거 봐요, 벌 엄청 많아요 지금. 매기야, 어딨니? 우리 잉어킹이에요. 엄청 잘 날아다녀. 아주 잘 돌아다녀. 이제 적응이 끝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매기가 있습니다, 매기. 어, 여기도 있다. 두 마리 이렇게 있어요. 크기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, 우리? 자, 매기 가져옵니다. 와, 잡아. 우와. 오, 와, 힘이 장사네. 우와. 오, 매기 크기 보세요. 우와. 한, 매기 크기 25. 한 30 정도 되는 매기입니다, 매기. 여기 두 마리가 있어요. 매기 상태는 괜찮네요. 겉에 보기에도 괜찮죠. 우리 매기킹이에요, 매기킹. 일단 우리 매기 잠깐 넣어놓을게요. 제가 연못에 쓸 나무를 좀 구해놨는데요. 일단 이렇게 뿌리 종류를 제가 구해놨어요. 이런 거 하나, 그리고 이런 거 하나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큰 것도 하나 있고요, 그리고 좀 작은 이런 것도 제가 구해놨습니다. 이게 물고기들이 너무 햇빛에만 있으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설치를 해줘야 돼요.
어디에 설치해줄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. 여러분들 어디쯤 설치를 할까요? 물 나오는 쪽도 괜찮고 여기 뒤편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쯤이나 아니면 저쪽 여기쯤이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 제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 제가 매번 여기 들어가는데 어차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 진짜 겁나 찹니다. 와 우와 씨. 우와 차고 우와 오야 맥이야 맥 여기서 무한히 졸로 가라. 으씨 도망가지도 않아. 우와 겁나 차고요 진짜. 와 이야 일단 유목부터 와 진짜 너무 차고 우와 와 진짜 엄청 차다. 와 유목 넣을게요. 아 아 유목이 뜨는데? 이거 대참사네? 물에 안 들어가. 이건 갈았나? 이것도 뜨네? 아 물을 안 먹여가지고 야 오늘 유튜브 촬영 망했는데? 이거 어떡하냐? 일단 넣어놓으면 가라앉겠죠? 여러분들? 좀 당황스러워요? 아 난 물에 들어가면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물을 안 먹여가지고 그런가 보구나. 아 일단 너무 차갑다. 일단 철수. 너무 추워. 추운 거 둘째치고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메기가 숨을 장소가 되는데 가라앉겠지? 유목을 너무 바짝 말려가지고 뜨러요 둥둥 떠다녀. 아 오늘 촬영이 이거 가라앉는 거 물에다 넣어가지고 메기 안에다가 숨는 거 찍고 싶었는데 둥둥 떠다녀. 아, 근데 잘 떠다니긴 한다. 아 이거 어떡하냐?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죠?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거야 형들. 내리면 가라앉을 것 같은데. 야 나무야 가라앉아봐. 들어가달라고. 얀디 오늘 여러분들하고 유목 설치랑 메기 관찰해봤는데요. 일단 메기는 야행성입니다. 낮에는 자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직도 가만히 있어 쟤네들. 뭔가 이렇게 딱 수용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네요. 뭐 아쉽고. 그리고 유목나무도 제가 햇빛에 짱짱 말려놨더니 둥둥 떠다녀. 아 너무 웃겨요 이게. 그냥 떠다녀요. 제가 저번에 넣어봤거든요 사실. 그랬더니 잘 가라앉았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유목나무 이렇게 빡 설치해 준 다음에 메기가 그 사이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드 칠 때가 빡 지나가 주면서 이제 잉어가 한 마리가 쫙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. 아마 유목나무는 다음 시간에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!